자, 2020년도 9월 9일 해외 선물 시황 분석, 첫 번째 시황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주간장에 여러분들한테 누차 이비달토록 말씀드렸습니다. 자, 미국장이 오늘 이제 아침 7시에 장이 시작이 됐는데, 자, 7시에 장이 시작했을 때제 방송을 들었던 분들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왜 그런가? 여기 보시면은요, 제가 이게 2020년도 9월 9일 오늘 아닙니까? 아침 7시 15분인가에 제가 녹음을 한 거예요. 미국장 시작하고 난 다음에. 자, 해외 선물 급락장의 끝인가? 아니면은 추가 급락의 신호탄인가? 자, 맥점은 아침에 터졌습니다. 그래서 급락장에서 여러분들이 살아남을 대박주 3000% 대박 주식 시리즈 무료 추천 이렇게 제가 동영상을 아침 일찍 올렸는데 제 방송을 보고 저에 대해서 믿음과 확신이 드신 분이라면 해외 선물 한 계약만 매수했다라고 해도 지금 몇백만 원입니다. 몇백만 원 그냥 터졌어요. 자, 제가 시황 분석했던 그 자료 아침에 여기입니다. 여기 7시 13분이에요. 13분에 여기에서 오늘 바닥은 이미 찍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얼마나 정확합니까? 자, 제 방송을 들었던 분은요, 무조건 이 구간에 매수 땡겼으면, 저는 오늘 무조건 올라가야 된다라고 방송에서도 제가 누차 이비달토록 말씀드렸어요. 자, 이렇게 정확하게 예측을 해주는데도, 하루 온종일 조회수가 지금 36회. 거기에서 우리 회원들이 뭐한 10명, 11몇 명, 한 20명 봤다라고 치면, 우리 회원 아닌 사람들이 본 거는 뭐 절반도 안 돼요. 참, 머리 돌아버리겠습니다. 아니, 저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하는데, 100점을 딱딱 찍어가지고 제 시황 분석이 단 번도 안 틀리는데, 왜 이렇게 검색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정도면 지금 종합주가가 어마어마하게 급락을 할 때에, 이 정도 시황 분석이면은요, 이거 수십만으로 들어와야 돼, 수십만. 참 안타깝습니다, 진짜. 그래서 제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진짜 고민이 솔직히 많아요. 이 정도면 검색이 어마어마하게 돼야 되는데,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아, 참 안타깝고요. 뭐 세월이 지나가면 하나 둘씩 뭐 늘어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뭐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이 유튜브 시장이라는 게 워낙 많은 사람들의 자료만 보는 거고 이 유튜브 시장의 그 검색 그 패턴이 보던 사람들 방송만 계속 창에 뜨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 보는 거지 키워드 검색을 해가지고 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유튜브, 그냥 컴퓨터든 뭐든 텔레비든 유튜브든 그냥 클릭해가지고 딱 보면, 그냥 접속해가지고 보면 그냥 원래 그냥 있던 창 그대로, 내가 보던 증권방송이든지 뭐순 이런 사람들 자료만 계속 뜨니까 그냥 그것만 클릭해가지고 보지 자료를 찾아가지고 키워드 검색을 해서 찾아보는 사람들이 거의 없으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해외 선물, 그 다음에 테슬라, 뭐 이렇게만 키워드 검색을 해도, 뭐, 하면은 그냥 제 방송이 저게 지금 자료가 한두 개 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진짜 수천 명이 아니라 수만 명이 봐야 되는데, 아무리 제가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해도, 참 답답합니다. 자, 어떻게 됐든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말 아 짜증난다 진짜. 이렇게 발가벗고 가르쳐줘도 검색이 안 되니 이거 대책이 있습니까 이거? 자,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시향했었던 것처럼 오늘 바닥은 찍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지금은 어떠한가? 자, 오늘 이제 고점 때려 맞았어요.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서부터는요, 직전 정고점, 오늘 최고점, 5시 24분입니다. 자, 5시 24분에 고점을 돌파를 못하면은요, 이제 미국 본장이 열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급락이 올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무조건 올라가야 된다라고 제가 입이 될 토록 한 5번에 걸쳐가지고 주간장에도 이야기했고요. 자, 오늘은 제가 장중에 방송을 뭐 그냥 별로 참여를 안 했어요. 별로 참여를 안 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아니, 뭐 참여해봐야 뭐합니까? 어차피 올라가지도 않을 거. 그래서 아침장에, 야, 오늘은 게임 끝났다. 그리고 오후장에는 그냥 가두리에 갇혔다. 이러고서 이제 방송을 하면서 중간중간마다 그래도 녹음을 해야 되니까 누차 이야기했었던 건 미국장을 제가 이 하나 대 투는 미국장을 볼 수가 없어요. 국내 주식창을 켜놓으면 미국창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그인 창이 틀려요. 그러니까 미국장을 보려고 그러면 국내 주식창을 꺼야 돼. 꺼야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답답하긴 한데 증권사 바꿔야 될것 같아요. 자, 어떻게 됐든 아직 뭐 포지션을 갖고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안 되고, 다른 뭐 증권사를 뭐또 창을 또 켜놔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뭐 그렇게 되든 뭐 이렇게 되든, 아무튼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장중에 누차 말씀드렸던 것은 제가 동영상으로 다 보여드릴 텐데, 입이 될 토록 오늘은 무조건 올라가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건 무조건이다. 그래서, 이 무조건이라는 게 뭡니까? 이건 절대적인 거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올라가야 된다. 자, 이런 확신 있는 시황 분석으로 어떻게 내리는가? 이건 지식에서 나오는 겁니다. 지식에서.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이 직전 종고점 오늘 이제 목표가를 다 이미 쳤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제 시황 분석을 들으시면서 매수, 해외 선물 매수한 사람이 지금 4명이 있습니다. 자, 네 명들은 벌써 지금 몇백만 원 벌었어요. 이미 매도 분석 다 내려줬고요. 그분들 수익 축하드리고, 이제 지금서부터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지금서부터 오늘의 고점을 뚫느냐. 자, 뚫으면 원의 입장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를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제 미국장이 지금 연일 뭐 며칠 동안 지금 급락을 하기 때문에 오늘 추가 하락은 웬만하면 안 나와요. 웬만하면 거의 확률로 따지면 10%도 안 됩니다. 자, 그런데 그 10%도 안 되는 그 확률이 반대로 만약에 주가가 빠지면 이건 대폭락이 또 온다는 거예요. 이 주식시장의 금융시장이 절대 변하지 않는 법칙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 법칙이 오늘은 무조건 상방을 쳐야 되는 구간에 아무리 급락장이 와도 오늘은 무조건 상승 마감으로 끝나야 돼, 양봉으로. 그래서 확률은 거의 9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90% 이상 무조건 양봉으로 끝나야 되는데, 그럼 나머지 10%는 뭐냐? 나머지 10%에서 만약에 주가가 빠진다 그러면은 이거는 주식시장이 절대 변하지 않는 법칙, 그 법칙이 깨진 거기 때문에 급락이 또한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제 시황 분석을 잘 들으시면서 오늘 꼭지 목표가는 일단 쳤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는 한번 수익 실현을 해버리고 그리고서 이제 주가가 다시 조정이 오면 추가 매수를 할 거냐 아니면 매도로 대응 들어갈 거냐 그것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여러분들이 시황 분석, 제 시황 분석을 들으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고요. 어중간한 상태에서 아직도 뭐 상승 추세는 죽지 않았기 때문에 원의 입장이 나오느냐 못 나오느냐 그 중대 변곡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한 분은 지금 아직까지 홀딩하고 계시거든요. 홀딩하고 계시는데 제가 11,150이 깨지면은 하방 압력이 다시 추세가 꺾이는 구간이기 때문에 한 번은 잘 지켜봐라라고 제가 미리 다 예측을 드렸고요. 자, S&P 같은 경우는 제가 아침에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그랬냐? 오늘 S&P는
자기 자력으로 못 올라간다 그랬어요. 자기 자력으로. 왜못 올라가는가? 얘는 오늘 자기 의지 갖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서 올랐는가? 그 이유는 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포는 나스닥이지 S&P가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침에 장 시작하기 전에 아침 7시 13분입니다. 요때예요. 요때 제가 어떤 시황 분석을 내드렸는가, 제 얘기가 맞는가 안 맞는가 여러분들 한번 지켜보시죠. 자, 2020년도 9월 9일 아침 7시 20분입니다. 자, 어제 제가 예측한 것대로 지금 주가가 테슬라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후폭풍이 시작이 돼가지고요. 자, 요게 지금 아침 13분에 녹음 자료를 준비를 하고 요때부터 이제 녹음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요 시간이 오늘 아침 7시 13분이에요. 아침 13분이면 바로 여기입니다. 자, 뭐 차트 뭐 비교 분석 안 해줘도 다 아시겠지만 혹시나 또 그래도 또못 믿는 그런 바보들도 있고 약간 좀 또라이 같은 놈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요 구간이고요. 빠졌다가 바닥을 찍은 구간이 여기입니다. 그죠? 여기 이렇게 최저가 해가지고 줄 보이죠? 자, 여기 최저가 표시입니다. 여기 최저가, 최저가 해서 요때서부터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황 분석을 어떻게 내드렸는가. 뭐 이거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냥 제가 그냥 딱 잘라가지고 말씀드리잖아요. 이건 영원히 변하지 않는 법칙이라고. 자,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떼돈을 버는 겁니다. 제가 해외 선물이든 국내 선물 옵션이든 교육비가 예전에요. 5시간에 2,500만 원입니다. 5시간에 2,500만 원. 그렇게 해서 저한테 교육받고 나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지금 이런 이 금융시장이 절대 변하지 않는 법칙을 지금, 이걸 지금, 이 몇천만 원짜리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알게 모르게 제가 이렇게 힌트를 드리는데도 이 방송이, 이 떼돈을 버는 방송을 보면서도 앉아가지고 36회밖에 이게 하루 웬종일. 여기에서 우리 회원들이 아마 20명은 아마 봤을 거예요. 아무리 못 봐도. 그러면은 뭐 거의 남들은 안 봤다는 거예요. 참 머리 돌아버리겠습니다. 이거를 내가, 이 짓거리를 내가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정말 짜증나는데요. 자, 한번 방송 보도록 하죠. S&P 나스닥 국제유가가 연일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미 저희 카페에서는요, 이번 급락장을 다 예측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그 근거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하나씩 보여드릴 텐데요. 자, 꿈속 이야기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선물 옵션 꿈속 이야기 142편. 요거 아니네요. 선물 옵션 꿈속 이야기 141편 경제 대공황의 제2의 신호탄은 오는가? 자, 술 처먹고 화장실 똥창에다가 코 박고 저승길로 떠난 붉은 태양 차관성의 기고한 인생 이야기. 이렇게 제가 이 9월 6일 날 시황 분석을 내드렸는데요. 자, 경제 대공황의 뚝은 일단 막았다. 이날이 이제 9월 3일서부터 계속 얘기했고요. 이미 테슬라하고 애플의 급락장을 제가 다 미리 예측을 한 날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대폭락이 연일 오고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이때도 2월 26일입니다. 2월 26일 날 여기 보시면 2000년도 2월 26일 날 이렇게 포스트를 보시면 여기 나오죠.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글 쓴다. 어제 야간장에서 대단히 이상한 징조가 터졌다. 자, 다우지수의 흐름이 이상하다. 오늘부터 종합주가 대폭락이 올 것이다. 바로 요 날입니다. 요 날. 자, 요 날인데 요 날은 아침에 시황 분석을 했으니까 전날 제가 요 날이에요. 아무 이상이 없는 날이죠. 자, 이날 제가 왜 대폭락장이 온다라고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제가 거론을 했는가? 자, 바로 요 날입니다. 제가 아침장, 그 다음날 아침장에 제가 여기에서 포스트를 썼으니까
여기 보시면은요, 왜 대폭락장이 온다라고 이야기했는가? 자, 미국 S&P 나스닥 3대 종합주가가 연일 신고가 갱신을 하면서요, 갱신을 하면서 월가이들이 주식 현물을 전부 다 내다 팔아먹고, 바로 요 날입니다. 바로 요 날, 파생 상품에다가 어마어마한 그 포지션, 그 물량을 쌓는 것을 제가 보고, 야, 이거 아무래도 평상시 물량하고 틀리다. 제가 십몇 년 동안 봐왔던 월가이들의 포스트, 그 포지션이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포지션이 바뀌는 걸 보고 이거 대폭락장이 올것 같다라고 제가 시황 분석을 예측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연일 대폭락이 왔는데, 이번에도 제가 이미 8월 13일 날, 이날 대폭락장이 올것 같다라고 이미 1차 예측을 해 드렸고요. 2차도 제가 요날 예측을 해 드렸습니다. 요날이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이 포스터 쓰기 바로 전날이니까. 자, 그리고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찍었을 때 2350포인트까지 올라갈 것이다 라고 급등 예고를 어느 누구도 예측을 못했을 때 저는 예측을 해 드렸던 사람입니다. 오늘 미국장이 대폭락이 올 것이다 라고 제가 시황 분석을 다 이미 내드렸어요. 어제 주간장, 우리나라 주간장 선물 옵션 시장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측을 드린 겁니다. 해외 선물 대폭락장 적중 해가지고 대공황을, 경제 대공황을 준비할 1000% 대박 주식 시리즈 무료 추천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 방송물을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자, 애플 테슬라가 연일 급락을 하는 예측을 제가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급락했던 이유. 그다음에 오늘, 그러니까 어제, 야간장이죠. 어제 야간장에 10시 22분 중대 지표. 어제 이제 우리 주간장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차 말씀드렸어요. 자, 우리나라 어제 강하게 상승을 쳤잖아요. 상승을 칠때 이게 야바이 시장이다. 미국 야간장이 급락할 확률이 대단히 높다. 그렇게 해서 오늘 아침에 또 개파락으로 시작이 되면 또 매수세가 강하게 올라올 텐데, 자, 매수세가 강하게 올라올 때또 개미들이, 동학개미들이, 야, 이거 건전한 조정장이다 이러고서 여러분들이 매수 땡겼다가 한 방에 뒤질 수 있다. 그런 사기꾼 시장이, 야바이 시장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 아마 그런 모습으로 나오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자, 오늘 미국 야간장 국제 유가서부터 시작을 해서 S&P 나스닥이 어마어마하게 급락을 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제가 어제 주간장에 5번에 걸쳐 가지고 저희 카페 회원들 그리고 제 실시간 방송을 듣는 분들한테 정확히 예측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주간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락 압력이 보이길래 제가 평상시 같으면 저녁 8시, 9시에 해외 선물 창을 여는데 어제는 부랴부랴 5시쯤에 제가 문을 열었어요. 문을 열고 난 다음부터 주가가 급락할 것 같다. 그리고서 이제 요 시간이죠. 요 시간. 여기 지금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 요 시간. 요 시간 이 전저점이 깨지면 급락이 온다라고 제가 시황 분석을 어제도 실시간으로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많이 하락은 했지만 이 전저점을 깨고 내려갈 거라고 예측한 사람은 단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미 예측을 드렸어요. 자, 이 전저점이 깨고 내려가면 급락이 올 것이다. 맥점을 잡아주마라고 제가 시황 분석을 내드렸던 게이 자료의 동영상으로 다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장은 그럼 어떨 것인가? 오늘장. 오늘장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해요. 잘 보십시오. 자, 아침 13분, 7시 13분에 지금 저점을 찍고요. 나스닥이 전 저점을 찍고, 그 다음에 S&P도 전 저점을 찍고 지금 주가가 반등권을 오고 있어요. 자, 오늘 주간장은요. 제가 답을 정확하게 내드리면 좋겠는데, 제말 한마디가 전부 다 돈이에요. 그런데 단한 명도 제이 엄청나게 돈 떼돈을 버는 비결을
들으면서도 단한 명도 단돈 10,000원 보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좀 얄밉기도 하고 제 방송을 도덕시청하면서도 단한 명도 고맙다라고 인사를 댓글로 남기는 사람이 없어서 어제도 제가 이 미국장에서 제요 맥점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맥점을 알려드릴게요. 미리. 자, 7시 13분. 자, 이 전저점 1937. 1937. 자,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구간입니다. 여기가 아침장에는 아마 쉽게 안 깨질 거예요. 근데 깨질 수도 있어요. 자, 여기가 깨지면 위험합니다. 추가 급락이 또 옵니다. 나스닥 기준이고요. S&P는 여기가 기준이 아니에요. S&P는. 자, 오늘 장 중에 S&P가 올라오려고 그러면은요. S&P 힘으로는 절대 못 올라옵니다. 제 방송을 누차 들으신 분은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아마 알 거예요. S&P 혼자의 힘으로는 때려 죽어도 못 올라와요. 제 방송이 무엇을 뜻하는지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떼돈을 버는 비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고요. 제 방송을 누적적으로 들어보신 분은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눈치 깠을 거예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S&P의 전저점, 오늘 이 바닥을 잘 주목하시라. 잘 지켜보십시오. 아침장에는 기술적 반등이 올라올지 몰라도요. 오늘 해외 선물 시장의 중대 변곡 구간이 오늘 이제 드디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오늘 만들어질 겁니다. 무조건 올라가야 돼요. 이거는 무조건입니다. 뭐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오늘은 무조건 올라가야 돼요. 무조건 올라가야 되는 구간에 못 올라간다. 그건 추가 급락이 어마어마하게 올수 있다는 겁니다. 조심하십시오. 자, 오늘은 무조건 올라가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 나스닥 때문에. 현재 시간 분석입니다. 자, 현재 시간 분석이고요. 무조건 현재 시간에 오늘의 전 저점, 아침 장 시작하고 난 다음에 전 저점이 절대 깨지면 안 됩니다.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이 구간이 깨지면 이건 어마어마한 후폭풍이 더 강하게 온다는 것을 미리 제가 예측해 드리는 겁니다. 조심하시고요. 오늘은 무조건 올라가야 됩니다. 무조건 못 올라가면 여러분들 개박살 납니다. 오늘은 무조건 올라가야 돼요. 자, 요 정도로만 제가 팁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고요.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궁금하시고 오늘 왜 아침장에 제가 이례적으로 이런 시황 분석을 아침에 내드리는가? 이거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제가 다 이유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생전 처음 아침 7시 30분에 여러분들의 주머니를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여러분들의 재산을 지켜줄 수 있는 이 방송을 제가 아침 일찍 녹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지나가면 제가 왜 아침 일찍 시황 분석을 했는가 그걸 여러분들은 눈치 까시게 될 겁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미래를 준비하시고요. 제 채널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보시면은요. 배당금을 받으면서 노후 생활을 지금 이 급락장에 여러분들의 주머니를 아주 따뜻하게 해줄 3000% 이상 대박이 터질 수 있는 이런 종목들. 자, 이런 종목들을 제가 무료로 지금 추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해외 선물 대폭락장 예측 적중 해가지고 3000% 대박 주식 추천 무료. 폭락장의 예측을 연일 적중을 하고 있는 붉은 태양 차관성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유튜브 채널을 가시거나 아니면은 공중파 TV 증권방송 백날 들어봐야
저처럼 이렇게 이번에 대폭락장이 올 것이다라고 예측한 사람은 단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그 근거 자료를 여기 일봉으로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자, 일봉으로 한번 볼까요? 자, 이날입니다, 이날. 자, 이날이 무슨 날입니까? 9월 2일이잖아요. 9월 2일. 그죠? 자, 일봉으로 보여드리면, 자, 이날이 9월 2일입니다. 자, 9월 2일인데요. 앞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 바로 이날이에요. 자, 대공황의 뚝은 터지는가? 대공황의 뚝은 터지는가? 자, 대공황의 뚝은 일단 막았다. 대공황의 뚝이 오늘 터지는가? 자, S&P, 나스닥. 급락장 징조가 보인다. 8시 30분을 주목하라. 자, 9월 3일이면은요, 요날이에요, 요날. 요날이 9월 3일입니다. 자, 요날. 요날 제가, 요날서부터, 자, 주가가 이렇게 급락한 게 아니고요. 9시, 8시에는 주가가 여기쯤에 있었어요. 여기 지금 3357 라인에 있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3357 라인에 전혀 주가가 빠지지 않을 때 제가 8시 30분을 주목해라. 8시 30분 주가가 깨지고 내려가면 대폭락장이 올 것이다 라고 계속 시황 분석을 정확하게 내드렸고요. 그 이후로 이날 테슬라가 이후로 연일 급락을 했고 애플이 급락을 했습니다. 정확하죠? 이 시황 분석 동영상으로 다 남아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8시 30분 주가를 주목해라. 오늘 대공황의 뚝이 터지는가? 자, S&P, 그 다음에 나스닥, 하락장의 이상 전조증세가 터졌다. 라고 제가 정확하게 대한민국에서 단한 명도 이렇게 급락을 할 것을 한 명도 예측을 못했을 때 저는 정확히 이 지수대에서, 요 화살표 보이죠? 자, 이선 보이죠? 이 선, 바로 요 구간에 제가 대폭락장이 올 것이다. 나스닥도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12,306 라인에서 대폭락장이 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던 이 실시간 동영상이 다 근거 자료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서 여러분들 찾아보시면은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대폭락장을 지난번에 이어 이렇게 두 번째로 대폭락장을 최고점에서, 그것도 최고점에서 정확하게 예측을 할수 있는가. 이런 걸 보시면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제가 누차 말씀드린, 대한민국에서 저처럼, 이렇게 대박장, 급락장, 이거를 실시간으로 미리 예측을 해서 방송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저 혼자밖에 없다. 제가 그런 시황 분석 최초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제 글을 보시는 분들에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마지막으로 권고한다. 다들 피신하는 게 유리하다. 저도 제 분석이 틀리기를 기원합니다. 저도 뭐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에서 1시간 전 대폭락장 예고를 했던 동영상입니다. 들어가서 찾아보십시오. 이렇게 쭉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제 얘기대로 오늘 주가의 흐름은 제가 미리 다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제 시간까지 제가 다 말씀드렸죠. 시간까지 다 말씀드렸습니다. 몇점 정확하게 찍어드렸고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귓구녕이 열리고 시야가 동공이 터진 분은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이것도 못 알아들으면 주식 투자하지 말고 해외 선물 같은 거 투자하지 말아야지. 말귀를 똑바로 알아듣도록 이야기를 하는데도 못 알아들으면 그런 사람들은 이 시장에서 투자를 할 자격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 자, 제 시황대로 분명히 흘러가게 될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제 방송에 참여를 해서 자, 돈을 벌어주면, 사람들이 돈을 벌어주면, 그 갈비탕 한 그릇 좀 맛있게 식사라도 하십시오라고
주는 거 그거 아까운 돈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단돈 하나 제 방송을 들으면서 몇백만 원씩 벌면서도 단돈 만 원이라도 후원해 주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도덕 방송이에요. 그래서 제가 닦아놓고 여러분들한테 시험 분석을 안내해 드리면서도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지금도 또이 대폭락장에 3000% 이상 대박이 터질 수 있는 이런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황 분석 무료 추천을 지금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000%에서 3000%예요. 자, 그래도 도화는 줘야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도화는 드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 일찍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아침 일찍 오늘은 이례적으로 시황 분석을 미리 예측을 해드렸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 달라지게 될 거예요. 자, 이 전저점이 깨고 내려가면 급락이 올 것이다. 맥점을 잡아주마라고 제가 시황 분석을 내드렸던 게이 자료의 동영상으로 다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장은 그럼 어떨 것인가? 오늘장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해요. 잘 보십시오. 자, 아침 13분, 7시 13분에 지금 저점을 찍고요. 나스닥이 전 저점을 찍고, 그 다음에 S&P도 전 저점을 찍고 지금 주가가 반등권으로 오고 있어요. 자, 오늘 주간장은요. 제가 답을 정확하게 내드리면 좋겠는데, 제말 한마디가 전부 다 돈이에요. 그런데 단한 명도 제이 엄청나게 떼돈을 버는 비결을 들으면서도 단한 명도 단돈 만원 후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좀 얄밉기도 하고 제 방송을 도덕 시청하면서도 단한 명도 고맙다라고 인사를 댓글로 남기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어제도 제가 이 미국장에서 제요 맥점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맥점을 알려드릴게요. 미리. 자, 7시 13분. 자, 이 전저점 1937. 1937. 자,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구간입니다. 여기가 아침장에는 아마 쉽게 안 깨질 거예요. 근데 깨질 수도 있어요. 여기가 깨지면 위험합니다. 추가 급락이 또 옵니다. 나스닥 기준이고요. S&P는 여기가 기준이 아니에요. S&P는. 자, 오늘 장 중에 S&P가 올라오려고 그러면은요. S&P 힘으로는 절대 못 올라옵니다. 제 방송을 누차 들으신 분은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아마 알 거예요. S&P 혼자의 힘으로는 때려 죽어도 못 올라와요. 제 방송이 무엇을 뜻하는지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떼돈을 버는 비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고요. 제 방송을 누적적으로 들어보신 분은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눈치 깠을 거예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S&P의 전저점, 오늘 요 바닥을 잘 주목하시라. 잘 지켜보십시오. 아침장에는 기술적 반등이 올라올지 몰라도요. 오늘 해외 선물 시장의 중대 변곡 구간이 오늘 이제 드디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오늘 만들어질 겁니다. 무조건 올라가야 돼요. 이거는 무조건입니다. 뭐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오늘은 무조건 올라가야 돼요. 무조건 올라가야 되는 구간에 못 올라간다. 그건 추가 급락이 어마어마하게 올수 있다는 겁니다. 조심하십시오. 자, 오늘은 무조건 올라가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 나스닥 때문에. 현재 시간 분석입니다. 자,
현재 시간 분석이고요. 무조건 현재 시간에 오늘의 전 저점, 아침 장 시작하고 난 다음에 전 저점이 절대 깨지면 안 됩니다.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이 구간이 깨지면 이건 어마어마한 후폭풍이 더 강하게 온다는 것을 미리 제가 예측해 드리는 겁니다. 조심하시고요. 오늘은 무조건 올라가야 됩니다. 무조건 못 올라가면 여러분들 개박살 납니다. 오늘은 무조건 올라가야 돼요. 자, 요 정도로만 제가 팁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고요.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궁금하시고 오늘 왜 아침장에 제가 이례적으로 이런 시황 분석을 아침에 내드리는가? 이거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제가 다 이유가 있으니까 여러분. 자, 이렇게 아침장에 다 시황 분석을 내드렸고요. 제 이야기대로 무조건 올라왔습니다. 그죠? 단한 번도 깨지지 않았죠? 무조건 올라왔어요. 정확하죠? 자,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해외 선물을 투자를 하든 주식 투자를 하든요. 무조건 오늘,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뭐 선물을 뭐 다섯 개양 매수했다. 그러면은 몇 천만 원 버는 거예요. 해외 선물, 나스닥, 이건 무조건이니까. 무조건 수익이 나오게 돼 있어요. 떼돈 버는 거죠. 자, 이런 떼돈 버는 방송을 매일 이렇게 닦아놓고 얘기를 하는데, 날마다 지금도 뭐 5명, 6명 이렇게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부 다 도둑 시청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런 사람들 꼴 보기 싫어서 제가 조만간에 방송 안할 생각입니다. 아, 이게 회원이 없는데도, 방송을 듣는 사람이 없는데도, 예를 들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댓글에 좀 참여하고 뭐 이러면서 서로 인연의 고리를 만들어서 단한 명이라도 제가 도와주는, 그렇게 해서 나로 인해서 돈을 번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고맙다라고 이렇게 말 한마디 해주는 거. 자, 그런 걸 보고 제가 방송을 하는데 전부 다 도둑놈 심보를 갖고 앉아가지고 숨어서 방송을 이렇게 보고 그렇게 부탁을 해도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조만간에 며칠 안에 더 이상 유튜브 방송, 실시간 방송 안할 생각입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나라에서 해외 선물 거래하는 사람들, 국내 선물 거래하는 사람들, 전문가들 행세하는 사람들 중에 저한테 교육받고 간 사람들이 꽤 많아요. 저한테 돈 버는 비결을 배워서. 그래서 해외 선물, 국내 선물에서 방송하면서 회비 받아먹고 이러면서 방송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아, 요놈들이 앉아가지고 우리 스승님이 방송을 한다라고 하니까 매일 들어와서 이제 접속만 하고 한번 와가지고 인사를 안 하네. 그런 놈들이 여기 껴 있다라는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괘씸한 거예요. 아, 스승님 잘 지내셨습니까? 그러고서 앉아가지고 댓글이라도 적어주고, 너 웬일이냐? 오랜만이다, 이놈아. 이러고서 앉아가지고, 형 방송 시작했으니까, 내 방송 갖고 들어가서 방송 청취하고 그러면서 회원들한테 돈 많이 벌게 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내가 뭐 욕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도둑 시청하면서 앉아가지고 가가지고 내 방송 들으면서, 장사에 처먹는 놈들이 많이 있다라는 걸 제가 알아요. 특히 아프리카 TV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놈들 꼴 보기 싫어가지고 내가 방송을 안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개미들 도와주기 위해서 제가 이 방송을 하고 앉았는데, 아, 이제는 더 이상 대가리가 없어서 방송을 안 하려고 합니다. 뭐 죽으라고, 뭐 지금 몇 달째 지금 죽으라고 고생했는데 도와주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와가지고, 아, 고맙습니다 인사하는 사람들이 몇 명밖에 없어. 특히 소수. 최근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좀 마음이 좀 동해서 몇 분이 댓글을 좀 써주기는 했는데, 제가 이제 더 이상 짜증나서
제 지식 세상에 공개 안할 겁니다. 하고 그냥 우리 카페 회원들하고만 방송을 조만간에 할 겁니다. 자, 도덕시청에서 갖고 가가지고 얼마나 돈 많이 버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런 사람들을 더 이상 꼴 보기 싫어서 오픈 방송 안할 겁니다. 자, 오늘이 마지막 방송 될것 같아요. 뭐 아마 유튜브에 자료는 올라갈 겁니다. 하루 지나서 자료가 올라갈 겁니다. 그거는 뭐 우리 카페나 아니면 저를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제가 공개를 하는 것뿐이죠. 이미 장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공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 방송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앞서 이야기한 것대로 지금 나스닥 직전 정고점을 돌파 시도를 했어요. 자, 돌파 시도를 했는데 이때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시황 분석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방송 마무리할 것이고요. 이따가 장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컴퓨터를 좀 손을 봐야 되기 때문에 몇 시간 후에 이따가 방송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늘로서 유튜브 방송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제 방송 옆에서 음으로 양으로 듣고 계신 분들 고맙게 생각하고요. 제 방송으로 하루 지나서 자료 올리는 거 그거 사실상 별로 도움 안 되는데, 그리고 이제 아마 맥점 같은 거 이런 거는 아마 제가 더 이상 공개를 안할 겁니다. 이게 엄청나게 돈을 버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런 거 세상에 제가 더 이상 안 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제 방송 들으러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좋은 인연으로 남았어야 되는데, 역시 세상에는 엄한 짓 하고 남들한테 도와줄 필요 없는 겁니다.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자, 역시 세상에 불신의 벽은 깨기가 어렵다. 제가 몇달 동안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느꼈던 자괴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야간장 1부 시황, 2부 시황이네요. 2부 시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